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며느리한테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지 같은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17년 차 백수 논팽이 시아버지가 이번엔 대박이 터질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야! 그거 대박이 아니고 니 대가리 터진다. 이혼해라. 끌끌끌끌. 원지,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예요. 시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시부모님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일단 저희는 결혼 2년 차 신혼부부고요. 지금 당장에 나이가 없지만 앞으로 낳을 계획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집을 사기 위해 여기저기 보러 다녔어요. 1년 전에 저희 신랑이 다른 도시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출퇴근길이 너무 멀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월세가 저렴한 대신 너무 외진 곳이다 보니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되게 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은 돈이 별로 많진 않아서 그나마 저희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알아보고 있었죠. 4억 미만의 집만 보고 다녔는데요. 현재까지 저희 두 사람이 모은 돈 9천만 원 전부 끌어모으고 생애 최초로 80% LTV 대출을 받아서 향후 50년 동안 원리금 130만 원 선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영끌에 가까운 선택이에요. 원리금이 그거죠.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월 130만 원, 50년 상환. 야. 여하튼 그렇게 해서 두 집이 최종적으로 거론이 됐고 선택을 목전에 앞두고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게 좋은지.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집을 좀 같이 봐주실 수 있냐라는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보고 난 뒤에 결단을 해야 할 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리라 이러면서 그집 괜찮은 것 같은데 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바로 그날 시아버지랑 남편 이두 사람이 앞서 걸어가면서 저희랑 시동생 부부한테 돈을 좀 빌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넌지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너희들한테 돈을 좀 빌려야 할것 같다 이렇게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까지 벌써 17년 넘게 매달리고 있는 그러나 잘안 풀리고 있는 해외 사업이 있다는 거야. 저 역시 결혼 전부터 이미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런 거잘 모르는 제가 봐도 사업 규모가 쓸데없이 너무 크고 난이도 역시 굉장히 어려워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래요. 이거 안 돼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그 사업이 잘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중이라 그때도 지금도 다른 일은 아예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어머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백수죠, 백수. 사업병 오지게 걸린 백수요. 아, 또 있네요.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말이죠. 한 3년 전이었어요. 그때 당시 10년 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었는데,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빚을 내가지고 분양 전환 받았대요. 남편에게 듣기로 해당 집을 분양 전환받기 위해서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지난 2년 동안 이자를 전혀 진짜 단한 푼도 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연 이자가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2년 동안 못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못 내면, 앞으로 5개월 뒤, 9월쯤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걸 막으려면 최소 2천만 원 정도를 저희 부부랑 시동생 부부한테 빌려야 겨우 감당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큰일 난다. 너희가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서요. 그렇게 돈을 빌려서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고 난 뒤,
그 집을 제값에 팔고 나면 현 시세는 17억이래요. 그렇게 원금 10억 빚을 갚고 남는 돈 7억으로 그동안 사업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빌렸던 그 수많은 돈들과 저희에게 빌려갈 그 돈을 갚고 남는 돈으로 작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운 좋으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집 보러 간날 하필이면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게나 너무 기분 이상하거든요. 또 난감하고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 집을 사라고는 했는데, 아니 그 집을 사고 나면 저희는 이미 영끌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상이라도 돈 빌려드릴 여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신랑이 부모님들 걱정하실까봐 우리가 영끌은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럼 저희가 여유로울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겠죠. 진짜 거지 같아요. 경매에 넘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저희 집 구매를 포기하고 막상 돈을 빌려드린다 해도 그래요. 뭐 2천만 원 정도라고 말을 했다지만 제 눈치상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나중에 또 집이 뜻대로 안 팔려서 그 돈을 제때 못 돌려받으면 저희는 2년 뒤 지금 집에서 나가야 해요. 전세, 월세. 그때 근데 돈이 없으면 어디로 가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거 정말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이 늦은 새벽까지 잠이 안 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미친! 뭐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임대 아파트 말이야. 어? 현 시세가 17억인 집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요? 그런 집에 살고 있으면서 임대료 연 2천인데 그게 없다고? 이엔병. 2번. 남편에게만 넌지시 한 말을 나한테 구구절절 다 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시애비가 정말 저렇게 똑같이 말을 했을 거라 봅니까? 그냥 대놓고 야, 돈좀 줘봐. 이랬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남편은 이미 자금이 충분한 척, 또 빌려주기로 확정을 한 뒤에 쓰니 눈치 보는 척 해가며 좋게 말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라고. 어찌됐든 간에 못 들은 척하고 돈꽉 쥐고 집이나 사요. 남편이 몰래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 돈 많은 척, 잘 사는 척 했으니까 뭐 앞으로도 종종 돈 문제 생기겠네요. 이건 필연이다. 그리고 17억짜리 집에 살면서 대출 이자도 못낼 상황이라고? 웃기고 있네. 2금융, 3금융, 아니면 사채나 하라고 해요. 꺼지라고 하라고. 2번. 아니, 니들이 살 집을 왜 시부모한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해요? 그리고 영끌이란 말은 도대체 왜 못합니까? 입 없어요? 또, 뭐 50년 상환이면 그럼 네 나이 몇 살이야? 미친 거 아니야? 게다가 17년 동안 안된 사업이 지금이라도 될까? 도대체 그 할배는 왜 일을 안 한답니까? 간절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다 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자식들과 시모는 그걸 왜 가만히 보고 듣고만 있죠? 쓰니도 그래요. 왜 여기서 착한 며느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지 같은 고구마뿐이네? 3번. 그냥 경매로 넘어가게 가만히 냅둬요. 그거 경매 넘어가도 빚진 거 빼고 나머지 돈다 돌려줍니다. 물론 값을 좀 적게 받을 순 있겠지만요. 그래도 경매 안 넘어가면 그 시부모 집안팔것 같아요. 밑 빠진 독이야. 4번. 돈 빌려주잖아. 그돈 절대 죽어도 못 돌려받을 거고, 또 그렇다고 안 빌려주면 시부모가 합가를 하겠구만. 깔깔깔. 그냥 이혼해라. 이게 유일한 탈출구다. 5번. 50년 동안 원리금 130만 원 선으로 상환해야 하는 사실 영끌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미친. 욕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네. 야, 그러니까 나이 80 넘어서까지 돈만 갖다가 죽겠다는 거야, 지금? 6번. 이거 이미 네 남편이랑 시부모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등신 호구 같은 너 혼자만 발 동동 고민하는 설계판이라고. 7번. 그래요. 뭐운 좋게 그집 17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거기서 양도세 내고 또 작은 집도 구매한다며 거기 취등록세 내고 여기서 남은 돈이 얼마일지 계산은 좀 해보셨나요? 남는 7억으로 여기저기 빚 갚는다고? 그럼 너한테 빚 갚을 차례가 과연 올것 같냐고요.
이자도 못 내면서 입에 풀칠은 또 잘하고 있겠죠? 그 17억 집이 본인 거 맞고, 요즘 매매가 종종 돼서 현금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정말 10억뿐인지 제대로 확인해 봤냐고요? 다른 대출은 없어요? 님, 평소 좀 많이 멍청하죠? 그돈 빌려주고 같이 손잡고 나락으로 갈 며느리구만. 8번. 있으니 진짜 멍청하구만. 그거 빌려달라는 거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 돈은 그냥 막 가져가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만 빌린다 빌린다 해놓고 그냥 가져가가지고 절대 안 갚지. 이거 100%예요. 나중에 돈 돌려주세요 이러면 야, 아니 겨우 2천 가지고 그러냐? 너희들은 부모한테 돈 2천도 못 줘? 이지랄 한다. 깔깔깔깔. 아니 저기였으니 님은 부모가 없어요? 이건 뭐 아직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네 돈부터 지켜요. 이왕이면 이혼해버리면 더 좋고. 10번. 와, 진심 개쌍욕 나오는 미친 상황이구만. 애 없다고 했죠? 그냥 이혼하세요. 미친 것들이잖아. 어디 이딴 답도 없는 집구석에서 이딴 고민을 하고 있어. 평생 돈 갚는 노예로 살고 싶어서 이래요? 그리고 뭐? 해외 사업? 저 어디 뭐 보물선이라도 발견해가지고 그거 돈으로 바꾸는 걸 16년, 17년 동안 하고 있는 거랍니까? 도대체 무슨 깡으로 2년 동안 이자 한 번을 안 내고 저렇게 버티며 살수 있는 걸까? 경제관념을 미역국에 말아 처먹은 인간들이야. 내가 썸이라면 내 재산 잘 챙겨가지고 이혼부터 할 겁니다. 시아버지 제정신 아닌데 저 소리를 쓴이한테 직접 한게 아니니까 남편 통해 들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남편이 저런 소리 전달한 게 쓴이는 이해가 됩니까? 본인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12번. 은행 빚도 안 갚는 것들이 네 돈이라고 갚을 거 같냐? 어림없다. 완전 거지 같네요. 이거 보면 느낌이 오죠. 왜그 사기꾼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남들 등쳐먹고 사기는 치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내 새끼, 내 부모 배불리고 그내 가족은 잘 살게 하는 그런 사기꾼이 있고 그런 가족들한테도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아버지처럼. 이 사람들은 진짜 지밖에 모르는 거야. 절대 안 갚습니다. 도망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